처음에 여기 활타종류 나간 다음에 다음 동작인데 여기서 한 번 나가서 밑에 팔 구부리지 말고 펴고 이 상태에서 마보 그 다음에 다시 보여주면 펴 치고 그 다음에 안으로 모으고 주의할 거는 이게 이쪽이 아니라 더 틀어져서 이쪽을 향해야 돼. 주먹은 이렇게. 그 다음에 팔꿈치 여기서 그대로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팔꿈치로 이렇게 때리잖아. 이렇게 때리잖아 팔꿈치로. 이게 보통 팔굽건 개파에 따라서 이렇게 때리는 경우도 있거든. 그리고 뒷팔은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 팔굽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스캔의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그때 약간 더 꺾어주기도 하고 여기서 팔이 나와서 했을 때 권을 너무 피지도 말고 너무 90도에서 120도 정도 사이로 상태에서 다리를 틀면서 등산물 만들면서 여기서 주의될 게 이게 본인이 힘이 많이 쓸 수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쳐도 괜찮은데 여기서 이걸 크게 그리면은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약간 죽여서 이런 느낌으로 다음에 여기서 30도 방향, 여기서 30도 방향으로 이건 그대로 손은 여기다 붙여주고 주먹은 밑으로 그대로 쳐서 이 무릎 가까이까지 손이 내려오게 직선타로 이렇게 내려주면은 마보행타, 공부가타, 역향슈 여기까지 바로 연결되는 거야.